전력산업 기반 기금 문제가 뉴스를 온통 듣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되는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전기요금을 낼 때 준조세로 3.7%를 지금 부과해서 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12조가 있었고 그걸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기금으로 썼다. 근데 그 기금을 썼는데 제대로 썼냐,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,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수나 적발 뭐 이런 게 수치가 많습니다만은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. 근데 어쨌든 이런 산자부가 관리하는 전력기금이 뭐 1, 2원도 아니고 몇 조 단위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일반인들은 대장동 비리나 LH 비리와 버금갈 만큼 굉장한 이제 비리인데 제대로 하고 있냐. 그 안에 보면 퇴직 공무원도 관계가 되고 또 업자들도 관계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결탁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명확하게 결자 해제 자수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. 그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장관님, 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? 전력 기반 기금 사용, 예, 예. 특히 이제 그 재생 에너지 지원 예. 과정에서 나온 네. 여러 가지 불법 또 비리 예.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산업으로서도 또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.